선수단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뭐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이 많은데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는 않고 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법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 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이제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목, 또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째는 이 앞에 보이는 일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에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재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정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 확률 100%였습니다. 그리고 1822억 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최우선 배당 받게 돼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천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5,503억 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가 조건으로 공법상 채권 채무를 확정해 두었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구제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가 없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 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5,503억 원의 내역이 뭐냐. 그거는 공원 만드는데 5,000, 2,000,
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20억은 토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현금으로 받기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민 배당을 그때 가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잠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사건 재판 이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를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날 인터뷰에서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가지고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질문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라고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이 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입원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다음 재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굳이 뭐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 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 입원을 당했지요.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지요. 자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또 가족들을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 행위들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그 이 진단을 검토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뭐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 입원시켰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모든 힘이 다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무죄 입증 좀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또 하늘에 맡겨야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정의는 완전 승리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